안녕하세요. 해피아이 기막과병원 녹내장센터 전문의 정중진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여기 이 앞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약들이 있는데요. 바로 녹내장 약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. 두 번째 줄에 있는 약은 하루에 두 번 전환하는 약제입니다. 이러한 코소비나 이제 엘라조, 폼비간이라는 그런 약제들은 플러스 원, 그러니까 약 성분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약제입니다. 근데 이 약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이 이제 베타 차단제라는 성분인데요. 한 가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본인이 평소에 뭐 심장질환이 있다, 아니면 난천식이 있다, 이러한 분들에서는 이러한 베타 차단제가 들어간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앓고 계시던 질환이 조금 더 악화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. 따라서 뭐 이러한 약물을 처방받기 전에 환자분이 꼭 저는 이러한 병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러한 계열의 약제를 피해서 처방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앓고 계신 병력을 감추시는 것보다 꼭 전부 다 말씀을 해주셔서 본인한테 적합한 녹내장 약제를 선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의 눈 건강 기막과 병원이 함께합니다.